앵귤러 컴포넌트의 솔트 헤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테이블에서 했던 부분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석 2호 테이블 작업을 했잖아요. 따라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실 분들은 테이블 부분 한번 보시고 나서 계속 이어서 여기에 솔트 기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는 말 그대로 정렬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넘버 이렇게 누르면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바뀌고 이름도 역시 알파벳 순으로 weight 마찬가지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심볼도 역시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금까지 한 것처럼 API에서 Mesh Sort 모듈을 가져옵니다. 모듈을 가져와 주시고 가져와서 Material 모듈 TS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Material Component Array에다가도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할 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헤더에 보면은 솔팅하는 화살표 부분 있죠. 그래서 요 작업을 하게 되는 디렉티브를 HTML에 추가를 해줘야지 돼요. 또 할 겁니다. 계략적으로 보고. 그래서 mesh sort header 이렇게 추가를 해줬어요. 이렇게 솔팅할 거 추가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TS 파일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mesh sort를 갖고 와가지고 솔팅할 수 있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이 이 mesh sort 헤더를 number, name, way, symbol, number, name, way, symbol에 지금 이렇게 화살표 있잖아요. 그래서 이 mesh sort 헤더를 이제 테이블 우리가 작업에 했던 그 소스에다가 추가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한 각각 이거 mesh sort 헤더를 추가하기 전에 테이블에 우리가 갖고 온 mesh sort를 먼저 적용을 시켜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mesh sort 넣고 그리고 각각의 여러분들이 sorting할 부분의 화살표로 mesh sort header를 추가를 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테이블에다가 mesh sort를 추가해 줬고 그리고 넘버에 mesh sort 헤더를 넣고 네임에도 mesh sort 헤더를 넣고 weight에도 mesh sort 헤더를 넣고 심볼도 mesh sort 헤더 디렉티브를 넣어줬습니다. 이제 할 작업은 ts 파일에 가가지고 mesh sort를 import 먼저 해주시고요. 그래서 add component ts에 mesh sort import 해주시고 또 뷰 차일드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어에 추가를 해주시고 코어에다가 뷰 차일드를 추가해줬고 그리고는 컴포넌트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갖고 온 뷰 차일드 안에다가 갖고 온 mesh sort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뷰 차일드 mesh sort는 sort mesh sort라고 한 거 이거를 추가해줍니다. 그래서 app component에다가 viewchild mesh sort sort는 mesh sort다 추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after view init을 요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component에다가 implement 해주세요. after view init을 그리고는 이것을 ng after view init으로 this data source sort는 this sort라고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after view init import 해주고 추가해주고 그리고는 add component에 implement 해주세요. after view init을 그리고는 ng after view init은 this data source에 이제 sort 기능을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init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보면은 number sorting 되고 name들, symbol, weight 다 sorting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sorting 기능을 사용하려면은 먼저 mesh sort header
메소드를 적용을 시켜줘야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넘버에다가 이 메소드 헤드를 없애버리면은 다른 것들은 다 돼도 넘버만 지금 화살표가 안 나와서 솔팅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필요한 메소드를 HTML 부분에서 적용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는 우리가 할 거는 이 메소드를 데이터 솔트에 데이터 솔트가 아니라 데이터 소스죠. 데이터 소스에다가 솔트 기능을 구현을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앵귤라의 테이블 솔팅 기능을 살펴봤습니다.